내일부터 선착순 재난지원금 얘기인데요. 어젯밤 늦게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지급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이두아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변호사님, 내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잖아요. 이거 뭐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하게 되고요. 예, 예. 이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신청을 한 이후에 네. 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는 그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이제 빠르면 이제 신청 다음 날, 늦어도 이제 추석 전에 이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 내가 혹시 늦게 신청을 했다가 못 받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원 대상자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대상자에 맞춰서 그 금액은 다 추경으로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늦게 신청하거나 빨리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뭐 먼저 받는 이익은 있겠지만 못 받으시는 우려는 없는 거고요.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지급되는 게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입니다. 바로 1차 지원금을 이제 수령할 수 있는 특수 고용직 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 50만 명 분들에게 5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건데요. 이것을 오늘 신청을 하면 내일, 이르면 내일부터 이제 수령이 가능하실 그렇군요.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또 모레부터 25일부터는 소상공인 분들한테 최대 200만 원 지원하는 새 희망 자금 지급됩니다. 그래서 24일 온라인 신청을 한 뒤에 하루 뒤부터 예산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 20만 원 집행 예정인데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집행이 될 그런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아동들,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 수당 수급 계좌를 이미 갖고 계시고 예. 또 취약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쿨 뱅킹 계좌가 있거든요. 그리로 이 관련 지원금이 입금이 될 예정이고요. 제일 추후에 지급되는 게 29일부터 지급될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50만 원입니다. 1차 신청 대상자들한테는 오늘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뭐 누구나 다 대상들은 받을 수 있는데 빨리 신청하면 빨리 받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빨리 신청하면 빨리 받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재난지원금 또 누가 언제 어떻게 받는지 우리 뭐 변호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민재 그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네, 먼저 지원금이요.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그동안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약 294만 명 정도가 그 대상인데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이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업종에 100만 원씩 지급 하게 됩니다. 또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특수고용노동자는 택배기사라든지 대리운전자, 학습 강사, 또 뭐 보험 설계사 등등이 포함됩니다.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긴급 돌봄 지원금과 학습 지원금 대상 또 이것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 원씩 특별 돌봄 지원금이 주어지는데요. 또 만 13세에서 15세 중학생도 1인당 15만 원씩 현재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네, 이도영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번 4차 추경 처리가 돼서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될 텐데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59년 만에 4차 추경이 이루어졌다고 하죠. 이제 7조 8천억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 국가 부채 비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일본보다도 낮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신용 등급에 있어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신용 등급이 무디스나 이런 데 평가할 때 국가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조금 높은 평가를 받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거기는 사실은 국가가 보증한 공공기관 이런 건 부채 비율이 안 들어갔다 이런 경제학자들의 주장도 있는데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비율이 좀 높죠. 예. 가계 부채 비율이 높아서 이제 저희가 사실 걱정이 많은데 이런 상태에서 국가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번에 네. 7조 8천억 원은 사실 다 국채를 발행하는 거니까 그렇죠. 다음 세대의 빚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통신비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2만 원 지급한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게 세대별로 나뉘어지면서 예. 사실 일정 부분만 하면서 5천억
감액해서 4천억만 예산이 들어가 있죠.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교수님들 중에 하시는 말씀은 이 받는 사람, 국민들, 시민들의 효용은 생각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통신비 중에서도 통신비나 이런 지원금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몰아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국가 부채 비율을 이렇게 높이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빨리 나오는 건 좋죠. 빨리 나오는 건 좋지만 추석 전에 너무 이제 꼭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 급하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하나 의문을 가지는 건 네. 이게 이제 문자로 알려준다 그러잖아. 내가 네. 대상인지. 근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통신 지금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은 문자로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엔 이게 국세청에 우리나라는 자료가 많거든요. 네, 네. 그럼 아예 사실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 선별하는데 돈이 든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냥 계좌가 다 있어요. 계좌번호도. 네.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아예 그냥 먼저 신청하면 먼저 준다 이 말이 조금 이렇게 약간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국가가 파악해 있는 분들한테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법, 대상자, 그리고 규모, 그리고 이제 적자 국채 발행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역시다 어려운 사람들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지만 이 국가 재정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도아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방금 이도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바로 통신비 2만 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초반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지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못 받게 되신 분들도 네. 생기면서 일각에서는 이게 불합리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이제 뭐 35세부터 이제 60한 4세 분들까지 네. 네. 이제 그 구간에 계신 분들은 한 살 차이로 내가 못 받게 되는데 그 합리적인 이유가 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네. 애초에 이제 전 국민 사실상 전 국민에게 2만 원씩 일괄 지급하기로 했을 때 나왔던 가장 큰 반론은 나 2만 원을 안 받아도 좋으니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더 어려운 곳에 집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 더더군다나 2만 원을 실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사용을 권유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 통신사에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이런 지원금이 무슨 경제적 이제 부양 효과가 있겠으며 실감이 네. 나겠느냐 이런 이제 불만의 목소리 또 이제 비판의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 정책을 설계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 어떤 국민들의 여론을 담아낸 이 귀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집행하지 않게 하기로 했던 예산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운 곳에 네. 금액을 늘림으로써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서 아마 100% 만족하는 지원금 지원 정책이란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좀 사실상 최선의 방책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결국은 선별 통신비를 선별 지원하기로 하면서 오락가락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여당 원내대표 오늘 지도부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제 4차 추경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들께 약속 드린 대로 추석 전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다행입니다. 모든 국민께 통신비를 지원하겠다 했었는데 통신비 지원을 모든 국민께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 의원님, 뭐 물론 야당도 합의를 해서 통과된 거긴 합니다만 사실 정부는 애초에는 선별 지급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당정 협의를 통해서 사실상 보편 지급으로 바꿨고 결국엔 다시 선별이 됐어요. 이 정책에 대한 일관성, 신뢰성 부분에 좀 타격을 입을 것 같네요. 예, 정부의 그 사실 경제가 심리라는 것도 있고 네. 사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신뢰도가 가장 우선돼야 되겠죠. 네네.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증폭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부에서 내놓은 안, 그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말한 안과 달리 김태년 원내대표가 뭐 주장을 해서 이제 전부 다 지급하기로 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사실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하니까 또 선별지급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패널분들 중에 그 통신비 추경 사각지대가 저인 것 같아요. 딴 분들은 젊으셔서 다 받으실 것 같은데. 아니, 저도 못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저는 확실히 이제 이 사각지대인데요. 네네. 근데 뭐 전 어차피 뭐 안 받아도 아무 불만이 없지만 예.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35세가 기준이니까 34세에는 받고 35세는 왜 못 받냐 만으로 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65세가 또 기준이니까 여기에서 왜 또 받고 한 살 차이로 못 받느냐 이런 게 있는데 정부에서 설명하긴 청년 기본법상 청년이 17세에서 34세, 34세 기준이라서 그렇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이 65세 이상이어서 그렇다 이런데 사실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나 아니면 다른 일부 지자체의 기준 같은 거 보면 청년의 기준이 달라요. 네. 39세도 있고 그리고 정당법에 보면 45세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네, 네.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얘기는 이 통신비 아까 5천억 제가 절약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어디로 갔느냐 했을 때 또 사실은 그 유흥주점을 지원하는 걸로 가지 않았느냐라고 일부 여성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 네. 아까 뭐 장 변호사님 말씀 잘해 주셨지만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항상 그 의혹을 가지거나 아니면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결정을 하면서 효용성 문제를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취약계층에게 넓고 두텁게 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네 방금 이도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통신비를 축소시키면서 일부분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도와주는 부분에서 룸살롱이나 유흥주점도 포함이 되면서 지금 좀 시끌시끌한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공감은 많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네. 유흥주점에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거거나 적자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게 맞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사실상 코로나 국면에서 이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고 네. 이제 정부랑 민주당이 설명을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제시하고 따라줄 것을 요구했을 때 상당히 좀 그 방역수칙을 잘 이뤄줬다는 거거든요. 잘 따라줬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수익 저감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어서 정부가 이 부분을 그럼 나몰라라 하는 게 옳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이런 소상공인들도 이제 같은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굉장히 좀 부적절하게 대규모로 무슨 뭐 파티를 벌린다든가 이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렇게 호황을 누렸던 아주 몇몇 그런 유흥주점에 대해서까지 사실상 지원을 한다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네, 추경 예산안이 통과하면서 이제 긴급 재난금 지원 문제를 다뤄봤는데요.